스쿨처치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가는 걸 의미합니다. 형식은 다양하고 그게 뭐 큐티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뭐 찬양 모임이든 뭐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모임, 그게 바로 스쿨처치입니다. 학생들이 원래 집보다 오래 있는 곳이 학교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 2절 말씀 통해서 삶의 예배, 바로 우리 몸을 들어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도전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어떤 마음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배하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때문에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당연히 스쿨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단순히 뭐 제가 누굴 만나러 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국 곳곳에 한 지역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가운데 남겨두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명 같은 존재들,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학교 현장 가운데 믿음의 도전 들고 액션을 취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뭐 아이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 또는 어떤 교육자분들이, 사역자분들이 어떻게 여기 아이들 돕고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스쿨처치를 하면서 원래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할지 몰랐던 적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함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스쿨처치 줌으로 또는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원택트 스쿨처치라 말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꼭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학교 현장 가운데서 스쿨처치가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 시국에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가능한지,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응원 카드는 이제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소년들 만들어 나왔는데 그때 뭘 줄까 하다가 만들게 된 게 이제 응원 카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간단한 거였는데 근데 그걸 받고도 울고 때로는 너무 좋아하고 뭐 SNS에 올리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어쩔지 몰라하는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계량해서 만들게 된 게 지금의 응원카드인데, 이것들을 이번 그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딱 어떤 한정판 느낌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해 주시고 이것들을 이제 안 보이게 뒤집어서 뽑아봐 해서 포기하는 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은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딱 한 명을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저한테 기억나는 친구들이고,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귀하죠.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과 연합해서 이런 연합으로서 함께 학교 현장 가운데 세워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한 것 같고, 이게 단순히 10년 전, 2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이라 말하는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너무 귀하고, 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원래는 못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원해서 이 시국에도 현장 가운데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애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침 8시부터 학교에 모여서 30분 동안 예배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기숙사 살면서 그런 모임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 안 될 때에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혼자라도 두 명이라도 소수라도 모여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원택트 스쿨처치 이야기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히 뭐 청소년, 뭐 10대들만 볼 책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또는 학생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 또는 사역자분들, 뭐 부모님들 모두가 아 지금 이 시대에도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민들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조금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랑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는 스쿨처치 얘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든 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든 또는 부모님이든 교사든 뭐 어떤 분들이든 충분히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충분히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